JYP 지금은 살짝 관심 밖으로 막 밀려날라 그러는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종목이죠. 여러분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고 제가 이거 영상 분석했을 때 여기서 중국 관련해서 무비자 뉴스 나오면서 계속 돌파하면서 이렇게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혹시 제 영상 구독자분이 아니시고 우연히 클릭해서 지금 보시고 계신다면 큰 행운을 지금 잡으셨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만든 특강 자료 66만원짜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영상 보시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소진되면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010-5276-9443번으로 숫자 1번 먼저 보내놓으신 다음에 영상을 시청하셔야 이벤트에 누락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벤트 끝나면 다시 66만 원 주고 사셔야 되는 그 귀한 자료 지금 들어오신 김에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서 제가 저번에 여기서 분석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또 다른 뉴스가 있는지 어떤 재료가 있는지 저랑 같이 살펴보실 거고요. 두 번째는 차트의 위치 정확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신규 진입해도 될지, 신규 진입 가격은 어디서 진입하면 될지, 그리고 목표가까지 제가 정확하게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 여러분 절대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보시고요. 스킵하시면 세밀한 부분을 놓쳐서 손실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영상 자세히 보시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꼭 좋아요, 특히 2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1초, 2초, 좋아요 일단 눌러 주십시오. 자, 좋아요 개수가 많을수록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우스 전문가고요. 일단 유튜브에 박제되어 있는 지난번 영상 딱 5초만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이 날부터 사실 JYP는 변곡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변곡점에 되는 캔들에다가 별 다섯 개 쳐두시고요. 이 캔들 다시 아래로 내려오면 아, 그냥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예, JYP 거의 그렇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우니까요. 사실 52,900원 부분에서부터 여기서 반등을 이어나가는 차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대하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에 편승하셔서 대박 수익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제가 강조드렸던 캔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어떤 캔들이라고요? 12월 5일입니까? 요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 4일이군요. 12월 4일에 장대 양봉 이 캔들 꼭 기억해 놓으시고 여기 별 다섯 개 쳐놓으시라고 했죠. 그리고 영상 찍을 때는 아마 요 부분이었을 텐데 여기 52,900원 라인 잘 보시라고 했죠. 52,900원에 제가 진입가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주가가 이 밑으로 흘러내린다면 이 캔들 밑으로 흘러내린다면 그때는 JYP 그냥 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큰 하락 아주 아주 힘들게 주주분들을 힘들게 고생고생시킨 그런 주가에서 여러분들 여기 중국 뉴스가 터지면서 변곡점으로 살짝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는요, 계속 한 방향으로 가는 뭐가 있다 그랬죠? 관성의 법칙이 있다 그랬죠? 제 자료 보시면 1강에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거 무료 자료 1강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주가는 무조건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 하락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번 방향을 정하기가 힘들지
한번 방향만 정해지면 그쪽으로 계속 가려는 관성이 작용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방향을 틀려면 이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돌려주면 주가는 모든 종목은 V자 턴을 하면서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긴 하락을 끝내고 상승 반전을 하려면 진통을 겪어야 될 수밖에 없다는 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진통은 어디서 겪을까요? 일단 전 고점인 이 부분을 지금 살짝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아래 꼬리가 달려야 되는데요. 그 가격을 제가 정확히 52,9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장이 굉장히 빠지는 안 좋은 장에서 지금 마이너스 2.19%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괜찮습니다. 52,900원에 여러분 언제든지 진입하실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프로그램과 호가창을 관찰해 본 결과 어떤 세력의 특수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관찰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부분을 훼손하기 싫어하는 어떤 의도가 보였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JYP 재무제표를 보면요. 매출 3천억, 4천억, 뭐 5,600억 그렇게 하는 굉장히 튼실한 회사인 건 여러분들 아시죠? 게다가 영업이익도 1,900억 했을 때 500억을 남기고요. 3,500억 했을 때 한 1,000억 가까이 남기는 아주 영업이익률도 높습니다. 높을 수밖에 없죠. 재료비나 매출 원가가 별로 안 들어가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니까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주가가 2023년 7월부터 이렇게 새토막이 날 이유, 하등의 이유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조금 과하다 싶은 거죠. 그러므로 주가는 9월에 한번 RSI 지수, RSI 과매도 지표라는 거는 스터디 자료, 여러분들 무료로 나눠드린 자료 중에 스터디 자료 다섯 번째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RSI 과매도 구간에서 진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하락 중에 RSI 마이너스, 즉 과매도 구간 지표인 30 이하로 떨어지는 구간이 여러 번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중인 종목에서는 정확도가 높지는 않은데요. 여러분들 RSI 과매도 지수에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종목이 하락 중이어서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면서 전 고점을 살짝 넘는 구간이 과거에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서 쭉 내려와 보겠습니다. 전부 다 전 고점 근처도 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드디어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온 구간이 이 구간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 중인 종목에서 약간 상승 턴을 이룬 구간이 바로 이 구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52,900원을 강조 드리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고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이 가격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모아가면서 내년까지도 충분히 중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종목이 JYP입니다. 이 종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으로 진입가 52,900원 찍어드리고요. 손절가는요. 손절 사실 너무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요. 그래도 굳이 손절 여유있게 잡으시고 47,500원까지 여유있게 잡으시고 충분히 반등 이뤄낼 수 있는 힘, 저력이 있는 종목이니까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제가 엄청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제우스 특강 자료를 66만원짜리를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릴 텐데요. 바로 이 자료입니다.
여러분들께 12강으로 총 제작된 아주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자료이고요. 이 자료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를 하셔서 초보를 탈출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고요. 이 자료를 1강부터 12강까지 보시면 읽어만 보셔도 적어도 여러분들은 초보 탈출하셔서 중수 이상의 개미들이 실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자료의 특징은요, 공부 자료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주식 매매를 하시면서 깡통을 찰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석해 드리고요. 그 깡통을 더 이상 안 찰 수 있도록 매매 방식을, 여러분들의 매매 습관과 매매 방식을 180도 바꾸어 드립니다. 지금까지 했던 매매랑은 정반대인 매매를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강의만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첫 강의에서 여러분들 주식의 이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식이란 무엇인지, 주식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매매 하다 보면 오르는 종목은 이렇게 한없이 오르고요. 내리는 종목은 한없이 내리는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주식은 한 방향으로 가려는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아주 격언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거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자,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보면 상승하는 종목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관성이 있어서 위로 상승하고요.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 관성이 아래로 작용하기 때문에 끝없이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에서도 조정을 주고 오르지 일직선으로 쭉 가는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무한대로 할 것 같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하락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개미들이 왜 돈을 잃을까요? 여기서부터 문제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저점에서 잡아서 끝까지 이렇게 들고 가면 여러분들 모두 수익이 날 텐데 사실 오르는 종목 사셔서 그렇게 큰 수익 보신 분 있을까요? 자, 초보자분들은 초보의 행운이라고 있죠. 마치 저희 운 좋게 저점을 잡아서 큰 수익을 냈던 경험, 아주 주식시장의 독약으로 작용을 하죠.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코로나 시절에 그런 분들이 많이 주식시장에 입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장이 모두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셨던 종목들이 모두 다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그게 실력이 아니라 장의 특수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봤던 것이죠. 여러분들 하락 중인 종목에서 이렇게 상승턴 하는 이런 부분에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확률이 매우 매우 낮습니다. 자, 주식의 원리는 이렇게 간단한데요. 이런 우량주 매매로 개인들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은 왜 돈을 벌 수 없을까요? 초보 개미분들은요. 하락하는 주식을 사는 매매를 반복하기 때문에 항상 돈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수개미는요? 중수개미들은 주식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주식에 대해 이것저것 관심이 높기 때문에 어느 한 종목에 장기 투자를 못하십니다. 그렇다면 고수들은요? 고수개미들은 수익은 어느 정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잘 들으세요. 하지만 그리스 사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신용 대란, IT 버블, 그리고 코로나 이런 악재에서 여러분들 큰 경제 위기에서 항상 돈을 잃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주식은 신고점을 갱신하며 오르는 우량주를 매매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과연 어디까지 오를지는 기관이나 세력 외에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중기, 장기 매매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돈이 부족하기 아니라 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관과 세력이 가지고 있는 돈과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돈은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수많은 유수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 계좌가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자, 흔히 공부를 좀 한 개미들이 하는 매매가 있습니다. 바닥 따지기 패턴 매매라고 불리는데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쌍바닥을 딛고 오르는 패턴, 여기서 잡는 것이죠. 그림처럼 바닥을 다지고 상승 추세로 가는 공목이 바로 바닥 다진 종목이라고 합니다. 자, 바닥 다진 종목들의 예시를 이렇게 들어봅니다. 바닥을 다진 종목들은 왜 오를까요? 세력이나 기관들은 절대 한순간에 매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거쳐 꾸준하게 매집을 합니다. 한 달이건 1년이건 10년이건 말이죠. 그러나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쌍바닥 지점은 세력의 평단가와 연계되어 있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바닥이기 때문에 세력의 그 평단가이기 때문에 바닥을 다진 뒤에는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바닥 다지기 매매를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왜 실패를 할까요? 자, 아래 그림처럼 바닥을 다진 것처럼 하고 저가를 훼손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력의 의도가 아니라 때로는 국제적인 시황에 따라 바닥이 깨지기도 하죠. 개미들은 저렇게 바닥을 다지고 가는 수개월, 1년, 5년, 6개월 이런 동안 장기간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 다지에 이런 속임수 패턴도 나타나지요. 자, 공부를 좀 하는 개미들이 흔히 하는 매매 두 번째 패턴이 있습니다. 고점 돌파 매매라고 하죠. 돌파하고 나면 주가는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고점 위에서 과거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수익 중이라 매물 부담이 없죠. 그래서 쭉쭉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돌파를 하면 이처럼 주가는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돌파 매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고점, 쌍고점을 만들고 떨어지는 이런 페이크 구간이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고점을 살짝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시세 분출을 하게 되면 여기서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윗꼬리 달리고 바로 이렇게 꼬라박는 모습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바닥 따진 쌍바닥 매매를 해도 실패를 하고 그리고 고가 돌파 매매도 실패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내가 팔면 항상 바닥이고 사면은 항상 꼭지가 됩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중소개미들은 돌파 매매를 하는데 세력한테 항상 당합니까? 당연합니다. 한두 번 먹어도 세력한테 항상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수개미들은 수익 잘 내다가 왜 대외 악재에 대외적인 장이 하락하면 한 방에 계좌가 무너집니까? 해답은 없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저 제우스 전문가가 바로 해답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급등주의 기술적 반등 매매에 대해서 12강 동안 무려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상승하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 이런 조정 구간에서 매수하는 포인트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를 바로 급등주의 기술적 반등 매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급등 종목을 노려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 세력들이 작정하고 올린 작전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기간 매매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자, 각 매매당 방법에 대해서 1번 매매, 바로 이 매매를 1번 매매라고 하고요. 하락하는 종목에 이 매매를 2번 매매라고 합니다. 1번 매매에서는 상승 추세 종목들의 조정 구간에서 매수하는 그런 기법이고요. 2번 매매는 큰 급등을 한 종목이 고점 찍고 투매가 나올 때 이 구간을 노린 매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켜야 할 원칙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게 되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총 앞으로 12강에 걸쳐서 이 부분 매매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는데요. 각 강의당 한 20페이지 정도 됩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가 1강만 열어드렸는데 여러분들 읽기 편하시죠? 자, 눈이 안 좋으신 침침하신 여러분 형님 누님들도 읽기 편하게 아주 큰 글씨로 작성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12강 이 자료만 가지고 여러분 공부를 하셔도 꽤 괜찮은 수익을 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 자료 작성하는데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66만 원인데요. 이를 한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드립니다. 자, 이 자료를 안 받으실 이유가 없겠죠. 자,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만 지금 바로 받으셔서 공부를 하신 분과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의 차이는 1년 뒤에 엄청나게 벌어지실 겁니다. 자, 그럼 저 자료 12강 빨리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10초밖에 안 걸려요. 제 동영상 하단에 제 댓글 열어보시면 링크 주소 있습니다. 두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셔가지고요. 자, 여기 텔레그램 입장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아무데나 체크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성함하고 연락처, 그 다음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신 종목명만 적어주시고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쉽죠? 10초가 아닌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이 귀한 66만원짜리 자료 꼭 받아가실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